이제 오늘 욥기 네 번째 강의인데요. 우리 3장에서는 욥이 자기의 낱날을 저주할 정도로 절규하죠. 이럴 거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저주는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으로 좀 다르죠. 자기 처지와 겪어진 상황에 대해서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고 그 밤이 없었다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3장 전체에 거의 피미친 절규가 이어집니다. 그걸 누가 듣죠? 찾아온 친구 셋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듣다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드디어 견디지 못하고 그 욥의 하나님을 향하여 퍼붓는 절규를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입을 뗍니다. 그래서 그 첫 마디를 좀 한번 볼까요? 지난주 조금 언급은 했지만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무슨 얘기냐 하면, 욥 이 사람아, 너 옛날에 다 가지고 넉넉히 부유히 살 때는 혼자 잘난 것처럼 지금 네 상황과 비슷한 처참한 이웃들,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옳은 말로 바른 말로 격려도 했고 위로도 했고 훈계도 했었냐. 근데 그 일이 네게 닥치니까 네가 어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하면서 본심을 꺼내는데, 4장 7절을 보세요. 친구의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보통 이거를 그 어느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시차 심판론. 숭실대 그 김회곤 교수님이 쓴 욥기 그 주해설을 보니까 이 부분을 시차 심판론이라는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네가 뭔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에 걸쳐서 이런 환란이라는 재앙이라는 열매를 낳게 되는 거지, 이 뜻입니다. 그걸 시차 심판론이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자, 여기서 전제가 뭐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까닭 없이 이런 환란과 재앙을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뭔가 네 속에 문제가 있다. 결국 정답이 뭡니까? 친구들이 꺼낸 정답은 네가 문제야, 그 뜻입니다. 네가 문제야. 네 속에 뭔가 너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고 결실하게 해서 이런 재앙이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재앙을 열매로 표현을 했죠. 그 얘기입니다. 자, 구절을 볼까요?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한 것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굉장히 옳은 얘기 아닙니까? 친구들이 어쨌든 어떤 의도든 꺼낸 얘기지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옳은 얘기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밀어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이건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몸을 가진 흙집에 사는 인생,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21절 시작.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네. 여러분, 이것은 엘리바스가 고발한 인간관입니다. 서두는 하나님을 빌려서 올바르게 얘기한 것 같지만, 이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아주 교묘한 잘못된 신학이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말 속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가 하면 사탄의 속성이 깔려 있어요. 사탄이 뭐라 그랬죠? 두 차례에 걸쳐 욥의 세 번째 울타리를 허물고 육신인 두 번째 울타리를 허물 때 사탄이 고발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욥을 기소했던 내용이 뭡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한번 욥에게 둘러쳐 있던 울타리를 하나씩 벗겨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할걸요? 자, 1장 11절을 한번 앞으로 넘겨볼까요? 1장 11절.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또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장 넘겨서 다 같이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의 고발이나 지금 엘리바스의 고발이 속성과 본질이 똑같아요. 엘리바스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정의하고 분석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탄이 욥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 앞에 검찰 역할을 하면서 기소하려 했던 의도와 본질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사실상 위로 속에 감추어진 냉혹한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에도 계속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무슨 얘기예요? 너 기도해 봐.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이게 누가 하는 얘기죠? 계속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예요. 나라면 그때에 네가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기도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 속에 아주 교묘하게 묻어 있는
아주 비슷한 본질이에요. 우리는 누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참혹한 외로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잣대로 뭐 하려고 하죠? 우리는 회개시키려고 해요. 빨리 상대방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도록.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건너뛰긴 했지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도중에 자기가 겪었던 주관적인 체험 하나를 꺼냅니다. 환상을 본 거예요. 야,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환상을 봤는데 하면서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하나 꺼냅니다. 그 내용이 4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2절을 보세요. 12절. 엘리바스가 자기가 겪은 주관적 체험을 위로한다 하시고 이제 꺼내드는데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자,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도 누가 상담을 해오거나 또 누가 정말 혹독한 고난 속에 던져져 있을 때 또 답을 꺼낸답시고 위로한답시고 항상 뭘 꺼내들기 쉽습니까? 자기 주관적 체험이나 주관적 해석을 꺼내들기가 쉬워요. 나도 너처럼 그렇게 힘겨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면서 엘리바스가 주관적 환상을 꺼내듭니다. 자, 계속 이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절.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 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에 내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18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밀어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것이 환상 속에 본 내용이에요. 얼마나 말이 구구절절 지당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자 뒤에 욥과의 이 긴 결말을 끝내고 하나님이 친구들 대표격인 엘리바스에게 지적을 하나 합니다. 이때 이 환상을 통해서 네가 주절거렸던 그 말이 42장 한번 7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욥을 놓고 한 말이 옳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이에요. 네 말이 옳은 줄 알았느냐? 그것은 너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다. 일단 여기에서 친구들 말 속에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인간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긴 하지만 여기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해요. 자, 17절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를 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정의와 거리가 먼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옳은 환상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환상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엘리바스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본 거예요? 가짜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런 환상, 주관적인 체험을 설명하면 상대방은 어쨌든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으니까 혹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어떤 신적 권위의 이야기로 듣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 좀 오래됐다고, 기도생활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엉뚱한 신적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이나 주관적인 분석이나 주관적인 해석을 함부로 상대방의 상황에 잣대로 들이대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난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매우 무섭고 교만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위로는 무섭게도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려는 의도나 시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욥이 필요한 것은 그런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고통에 같이 있어주고 자기 눈물에 그냥 우정으로라도 편들어주고 하는 것이 진짜 지금 욥에게는 필요하지. 안 그래도 만신창이 돼 있는 이 욥의 가슴에다가 이런 주관적인 잣대를, 가짜 환상을 해석해서 헤집어 놓고 들 쑤시는 것은 그건 참된 우정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미국에는 욥의 친구들이라는 조가 사실 있습니다. 에이, 저 욥의 친구 같은 놈들. 이런 표현을 들지 미국 사람들은 써요. 예. 그런데 한국에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한국에는.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신앙의 이름으로, 거룩이라는 명분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우리의 그 지저분한 고통 속으로 추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눈물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눈물을 다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게 진짜 위로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정답을 몰라서도 아니고 정답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꼭 교리적인 접근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때 절실히 더욱 필요한 것은 그냥 그 연약한 눈물과 시름과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욥기는 그 얘기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정답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회적인 범주 안에서의 어떤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정말 외로울 때, 힘들 때 구주밖에는 나에게 위로자가 없었구나. 이것을 찾아가는 게 욥기의 목적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눈여겨봐야 될 아주 매서운 논리가 빼곡히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소발과 빌닷까지 쫙 37장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똑같은 논리를 계속 반복해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환상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황이, 이 질문에 대한, 이 해답에 대한 방황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아요. 이것이 욥기서의 아주 끈질긴 고발입니다. 그러면서 욥이라는 한 평균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가? 그 예수를 찾아가게 하는 목적이 욥기서의 진정한 의도예요. 그 논리 전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흠칫흠칫 우리 속에 무섭게 웅크리고 있던 그런 교만들을 성경은 드러내는 거죠. 아,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겠구나. 성경을 이제 맞아보십시다. 이렇게 쭉 가다가 오늘 6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드디어 욥이 터집니다. 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3절 다 같이 시작.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은 욥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욥이 오히려 그 절규가 사실은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래, 너희들 고발대로 내 말이 참 경솔했다, 그 뜻이에요. 이 워딩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예? 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친구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 말이 경솔했다. 이것은 반성과 회개의 차원이 아닌 더 혹독한, 3장보다 더 높은 절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들의 반론을 들으면서. 자, 4절을 볼까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기 화살, 그 독, 이 전부 복수로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 차례의 재난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수로 썼어요.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인지 그냥 그 해석 없이 들으면 뭔 소린가 하겠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나는 이제 식욕도 다 떨어졌다. 밥맛을 잃었다. 음식에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달걀 흰자위가 그냥 소금 없이 먹으면 맛이 어때요? 밍밍한 게 이게 입안에 있는지 없는지 뭐 무슨 맛인지 모르죠? 예, 나는 이제 음식의 맛도 잃었다, 그 뜻입니다. 7절,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하나니 거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너희들 나보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내 간구를 누가 들어주겠으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우리 다같이 9절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은 욥이 물러나지 않아요 지금. 그래, 너희들 나보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는데, 나는 내가 지금 아무리 나를 헤집어보고 살펴보고 까뒤집어봐도 나 하나님 앞에 이런 무서운 재난을 받을 만한 거 없다. 이건 아예 친구들의 말에 정면으로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절규하는 겁니다. 나 내 속을 들여다봐도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재난을 받을 만큼 무슨 불손한
삶을 사는 기억이 없다. 참 오히려 이 10절의 욥의 정년 절규가 더 가슴이 아픈 거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게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게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내가 돌덩어리냐. 내가 쇠덩어리냐. 언제까지 내가 견디겠느냐 그 뜻입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난 지금 딱 하나밖에 없다. 죽고 싶다. 난 죽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뭐 논리고 이론이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 그저 죽고 싶다. 그 뜻이에요. 뭐 이 지경까지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심정을 이해할 텐데 아무나 이 지경까지 맞닥뜨리질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맞아 보십시다. 14절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세상에서도 친구가 낙심을 하면 그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 법이다.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욥이 이런 식으로 퍼냅니다. 자, 21절로 건너와서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욥이 어쨌든 대단하다. 어떤 측면에서 대단한가 하면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나한테 정답을 퍼붓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 같은 재난을 받을까 봐 나랑 분리작업하는 거지 그 뜻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심리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함부로 정답을 던져요. 원리를 얘기해요. 그걸 위로랍시고 그걸 훈계한답시고 그러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겪고 있는 환난과 재난의 그 뿌리로부터 자기는 다른 거예요. 나는 너하고 다르다라는 어쩌면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무서워하는구나. 나 같은 재난 당할까 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나한테 고발할 수가 있니? 그 뜻이에요. 근데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사실 정답을 친구하는 것보다는 나처럼 무너졌던 얘기를 해주는 친구에게 훨씬 위로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와서 아주 냉혹하고 참혹한 결론만 얘기해요. 이건 몇 장을 보시냐 하면 5장 27절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5장 27절 볼지어다 쭉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 친구의 고난과 재난을 놓고 이 욥의 친구들은 뭐 한 거예요? 분석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재단한 거예요. 우리가 위로랍시고 이런 위로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 친구의 재난 속에 똑같은 나락으로 떨어져 보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고 재단하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사건은
기적 이상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인류의 소망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이유가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거기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결론 한번 보실까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나 좀 깨닫게 해다오. 내가 그럼 입 다물게. 그 뜻이겠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 말이 참 해석이 좀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이 24절은 오늘 6장을 결말짓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느냐? 원문에는 하,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 그래서 의문 부호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뉘앙스를 읽어야 돼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느냐?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어떻게 하느니라? 날아가느니라. 이 번역이 잘된 번역인데 우리말 표현으로는 좀 이렇게 확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어오죠? 이런 뜻이에요. 바람 같은 말이라는 말인데 누가 한 말이? 욥이 한 말이. 욥 자신이 한 말이 바람 같은 말. 어디서 했죠?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 막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게 사실은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람 같은 말이었다. 내가 그게 본심이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속상해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너덜너덜하고 탈진이 돼서 주저앉아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노예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동기들도 오고. 친구들을 보니까 마음이 풀어졌겠죠. 그래서 그 고생하는 친구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이렇게 둘 수가 없어. 그걸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노예 고소를 한 겁니다. 물론 만든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 보니까 마음도 풀어지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한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바람 같은 말이었다고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돼요? 내가 3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내 낱날을 저주하고 낮을 저주하고 밤을 저주한 것은 바람 같은 말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바람 같은 말을 꼬투리를 붙잡고 그 어줍지 않은 주관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상처를 더 헤집어 놓느냐?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해요. 우리 속에 이런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정답 자꾸 만들어서 주관적인 분석하고 해석하지 말고, 야, 막걸리나 한잔 하러 가자. 뭐, 물론 이러면 안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막걸리 먹으라는 얘기 아니고,
좀 그런 그 신앙인들의 풍류가 참 아쉬워요. 그거 말 안 해도 욥이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이 세상에 위로받을 현장과 위로받을 인생이 너무 많은데 주변에 그 위로를 좀 훈련해야 돼요. 근데 딴 거 없어요. 고통받은 그 사람 속으로, 환란의 그 사람 속으로 우리가 인카네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욥이 더 독을 가지고 친구들의 그 어줍지 않은 위로에 공격을 가해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말했더냐. 그 뜻입니다. 내가 언제 돈으로 도와달라고 그랬니? 내가 이 공경에서 너희 보고 좀 나를 구해달라고 그랬니? 나 그렇게 요구한 적 없다. 그냥 내 슬픔에, 내 절망에, 내 좌절에 그냥 묵묵히 함께 편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냐?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일을 행악자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그 역할을 대신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수많은 고난의 격렬한 논쟁 끝에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받는 깊은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슬픔이 가득하고 재난이 가득한 세상에 참된 위로를 찾는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위로자임을 돌아보는, 선포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